서정현 선수도 1군에서 조금씩 뛰지만 네 지금 D리그에서 또 열심히 해서 경험 쌓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원대 스크린 받고 들어갑니다. 옆으로 내줬어요. 네. 득점 최주영. 자 이원대 선수가 아주 잘 만들어줬죠. 예.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승리로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2023 KBL D리그 수원 KT 소닉군과 상무농구단의 맞대결입니다. 이제 두 번째 경기인데 박정현 선수가 32득점을 하면서 득점에 아주 굉장히 앞서 나갔거든요. 예. 그러면서 아마 오늘 좋은 선수들 그러니까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뛰는 게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천에도 많은 또 관중들이 찾아 지배하면서 32득점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이 또 주역 많은 관심 받던 박정현 선수도 있었지만 허훈 선수가 또 D리그에 왔네요. 네, 허훈 선수가 이 첫 경기였죠? 요 전에? 네. 네, 득점이 없어요. 네, 득점이 없고 오늘 아마 첫 득점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친정팀을 향해서요. 정말 뭐 아주 공교롭게도 친정팀을 상대로 오늘 첫 득점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선발 라인업에 또 이름을 올리고 그런 활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무농구단의 선발 라인업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친정팀 상대 D리그 첫 득점이 예상되는 허훈을 중심으로 김낙현, 이용우, 박준영, 박정현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앞선이 막강하네요. 네, 예. 허훈 선수, 김낙현, 이용우 선수도 이 대학 때 굉장했던 선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앞선에서 굉장히 빠른 농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직전 경기 득점을 뽑아내지 못했던 허훈 선수 밝은 표정으로 또 경기장에 들어와 있고요. 허훈 선수는 군대 가도 밝네요. 네. 참 즐겁게 즐기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또 10경기 전승을 거뒀던 상무 역시 KT에게는 만만치 않은 상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도원 선수 박정현 선수는 또 고려대 선후배 관계죠. 네. 네 그러면서 만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두 선수 체격도 비슷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두 팀의 선수들이 모두 준비를 마쳤습니다. 티보 프로 경기 출발합니다. 하이에서 잘 빠져들어왔어요. 네. 네, 찬스 아주 잘 냈습니다. 3대2. 네. 허훈 직접 쏩니다. 꽂힙니다. 네. 허훈. 관중석에서 박수가 많이 나. 자, 친정팀이 때문에 지금 약간은 장난기 섞인 또 몸싸움을 하고 있어요. 예. 정확한 슛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석점포를 가동시키고 있는 김준환 선수. 자 허훈입니다. 반대편 넘겨줄 때 살짝 걸렸는데요. 박정현 네. 성공시킵니다. 자 이용우 선수한테 패스 안 되는 게 박정현 선수한테 갔죠? 예. 네. 그래도 어시스트가 되는 겁니다. 다시 상무의 공격입니다. 이번엔 빠르게 갑니다. 김낙현. 박정현 핸드오프. 허훈. 또 던져요. 따돌리고 던집니다. 오늘 석점 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네. 이게 스캔을 걸고 본인이 만들어서 던질 수 있다는 거. 네. 네. 아주 기분 좋은 경기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박지원 내줍니다. 김준환 곧바로 던졌습니다. 자신 있게 던졌지만 그대로 빗나갔습니다. 네. 허훈 신나게 달렸는데 파울을 얻어냅니다. 허훈 선수라든가 뭐 이 지금 박준영 선수 그 친정팀이기 때문에 또 뭐 강한 파울들은 안 나오네요. 네. 다치면 안 되니까. 석점포 벌써 두 개째 성공을 시키고 있고요. 네. 본인이 만들어서 바로 올라가죠. 네. 허훈에게 공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대로 플러터 네. 들어갑니다. 수비가 좋다는 박지원 선수. 근데 빅맨의 긴 슈팅 거리에 좀 고전하면서 수비가 무너졌던 네. 경기 초반이었습니다. 직접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김준환 공을 뺏겼습니다. 네. 상무의 공격 빠르게 허훈에게 넘겼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던집니다. 석점포. 세 개 던져서 세 개 다 들어갔네요. 100%. 오늘의 기분 좋은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호흡이 잘 맞고 있습니다. 뭐 크게 로테이션 도는 건 없지만 그래도 잘 따라가고 헬프도 잘 나와주고요. 네. 빠른 공격, 허훈이 동료들 확인하고 그대로
그대로 림을 바라봤습니다. 팀에서도 좀 열심히 하고 기회가 많이 온다면 또 그 대표 팀에서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소유권은 그대로 상무에게. 허훈이 뒤쪽으로 내줄 네. 때 끊어냈습니다. 이도훈 선수가 쳐냈죠. 하면서 페이드어웨이 안 들어갔습니다. 수비 리바운드. 비엔더 백드리블. 김윤태 박지원에게 골 밑으로 내주면서 네. 10초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시간이고요. 천천히 허훈이 볼을 다루고 있습니다. 1쿼터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훈 다시 한번 석점을 시도할지 시도하네요. 석점 잘 봤습니다. 네. 확실히 박종현 선수의 골밑 존재감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좀 멤버 체인지는 좀 최청진 선수가 들어왔죠. 네. 또 김정범 선수 들어왔고요. 지금 저 상무는 그대로 뜁니다. 2쿼터 출발했습니다. 허훈. 허훈 김정범을 앞에 두고 던졌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명을 네. 이끌어냈지만 끊깁니다. 걸렸어요. 자, 한 명 벗겨내고 왼쪽에 이두원 네. 집어넣었습니다. 김낙현이 이번에도 수비에 가담을 했고요. 허훈 박준영 킥아웃 이용우 왼쪽으로 자, 원드리블 이후에 안쪽으로 투입시킵니다. 싸워줍니다. 박정현 선수 좀 수비나 오펜스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네. 동료가 없으면 직접 그렇죠. 대결하네요. 네.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리바운드 시도 아주 치열합니다. 허훈 빠른 패스 박정현의 마무리. 네, 허훈 선수가 지금 뭐 슛만 들어갔다 득점만 한다는 것보다도 저런 패스 A패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최창진도 점점 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좋게 또 게임을 하니까 저희가 막 또 수비를 더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네. 허훈 오늘 아낌없이 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KT에서 수비할 때도 허훈 선수가 저 왼쪽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점프슛 쏘고 있거든요.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자, 허훈 선수 파울이고요. 자, 여기서 허훈의 석점포로 다시 앞서갈 수 있게 된 상무. 따라잡혔었는데 다시 리드를 잡았습니다. 슛은 가끔 던지지만 요 지금 프리로 레인 여기서 미드레인지에서 이 뱅크슛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슛이라든가 또 골밑 플레이 이런 거 스크린 투맨 게임 이런 거를 또 본인이 또 잘 움직인다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KT 쪽의 작전 타임 이후에 다시 선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에서 뜹니다. 네. 잘 봤습니다. 리바운드를 따내면서 이제는 상무의 공격. 아웃넘버입니다. 박정현. 그렇죠. 이제 보니까 지금 허훈 선수가 빨리 치고 가면은 아웃넘버가 되니까 본인이 한 거죠. 예. 박선웅 던졌지만 지금 뭐 외곽에서 슛을 좀 많이 던지고 있거든요. 양팀이. 자, 박정현 그렇죠. 타임라인 점퍼. 이게 저 점퍼가 굉장히 또 뱅크슛으로 해서 굉장히 그 정확하거든요. 예. 네. 자, 허훈 발 맞추고 던집니다. 꽂힙니다. 네. 이윤기 선수도 그 굉장히 3점이 있는 선수예요. 예. 3&D 선수로서 또 그 수비 그리고 또 리바운 슛 이게 좋은 선수죠. 그리고 양 허훈. 직접 해결하나요? 리머택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리바운드를 박정현 들어갔습니다. 득점 인정 반칙. 네. 자, 또다시 허훈과 박정현의 호흡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두원 선수가 파울이 3개가 됐어요. 네. 여기서 파울 물었습니다. 중간에 살짝 박정현이 좀 네. 이두원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좀 시속 게임을 했었는데 네. 지금 그 상무에서 또 외곽슛 박정현 선수의 또
활약으로 또 앞서가게 됐죠. 그렇습니다. 허훈 선수는 요 전 경기에 어시스트만 하더니 지금 득점을 가세를 하고 있죠. 예. 네. 자, 김준환 선수 이 직전 경기에서 풀타임 그리고 31점을 따를 한 이후에 또 이번 시즌 D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3쿼터 출발합니다. 먼저 공격하는 수원 KT. 점수를 따라갔고요. 왼쪽 코너 김낙현 던지는데 자, 안쪽에서 손의 반칙이네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볼을 내줬는데 네, 오펜스 파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던 KT입니다. 외곽에서 박정현, 김낙현 던지려다가 오른쪽 내줍니다. 허군 조준하고 쏩니다. 깨끗합니다. 김낙현 선수 지원. 아, 스텝 받고 올라가는데 막혔어요. 네. 자, 그리고 허훈 빠릅니다. 김낙현 와이드 제발, 오픈 제발. 돌아나옵니다. 이도원 선수 높네요. 56대 52. 허훈 두 명 사이 빼줍니다. 네. 멋진 패스였지만 살리지 못했습니다. 넉 점차 득점에 성공하는 김준환입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백도어 플레이를 했어요. 네, 득점. 보시면 열심히는 하는데 네. 자, 한 번 더 허훈과 김준환의 매치업이 됐습니다. 네. 경기 초반부터 정말 많이 붙어 있었던 허훈이거든요. 즐겁게 경기를 치르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보고 있는 경기. 김낙현. 허훈이 비어 있습니다. 허훈 들어갑니다. 일곱 개가 들어갔네요. 김낙현 또 다시 허훈에게 들어갑니다. 오늘 팬서비스 잘하네요. 네. 자, 허훈의 이 석점포가 직무시대. 네, 26득점 했습니다. 3쿼터에도 계속해서 꾸준한 시도 팬들을 만족시키고 있는 허훈이고요. 저렇게 지금 시도 타이밍을 뺏고 패스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예. 찬스를 내주는 거고 허훈 선수가 아주 또 정확하게 득점을 해줬습니다. 자, 67%의 3점 슛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허훈 선수입니다. 뭐 양쪽에 이렇게 옆에서 뛰어주면은 조금 불안하거든요. 예. 슛 던질 때. 자, 허훈의 개인 파울도 3개인데요. 살짝 내줍니다. 네. 박정현 성공시킵니다. 아주 정확하죠. 자, 일단 3쿼터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30득점 이상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26득점 했죠? 네. 허훈의 바운드 패스 돌아서는 박진영입니다. 네. 곧바로 달아나는 상무.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파울이 나오고 있는 KT. 박준영의 직전 득점 장면입니다. 네. 저거는 지금 그 KBL 입장에서 외국인 선수들이 골밑을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많이 못 뛰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뭐 필리핀 선수들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자, 허훈 엔드원 얻어냅니다. 주고 다시 본인이 저 움직여 갖고 받아서 또 성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외곽 슛만 쏘니까 이제 외곽으로 갔었던 거죠. 외곽으로 갈 줄 알고 이제 본인의 안으로 여기용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뭐 말씀드려 말았는데 필리핀 선수들 오는 거는 뭐 리그 살리는 거는 좋은데. 이제 벌어진 틈을 어떻게 KT가 4쿼터에 준비하고 나올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KT로서는 조금 벅찰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멤버가 뭐 많지가 않아서 지금 뭐 허훈 선수라든가 김낙현 선수 이 두 선수가 지금 30분 됐어요. 오늘도 마무리할 것 같은데 40분 다 될 것 같은데. 자, 김준환 선수가 28득점, 허훈이 29득점 최다 득점을 양 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쿼터 출발합니다.
대학 후배죠. 그 친밀감을 무시할 수가 없군요. 네. 부상으로 많이 못 나왔었거든요. 네, 해치백으로 가고 있네요. 허군 뒤로 빼줬고요. 뱅샷 안 들어갔습니다. 야, 리바운드를 따내면서 KT가 공격을 옛 동료들하고 뭐 뜨겁게 계속해서 경기장에서 누비고 있습니다. 네. KT 선수를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박준영 선수도 좀 많이 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발 맞추고 던집니다. 박민우 따냈고 허군 강한 패스 다리에 맞았습니다. 네. 박민우 선수가 안 보이게 자 허군과 김도수 코치 가까이서 또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피스를 올리면서 계속해서 성무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네, 더블 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강한 수비 이윤기 벗겨내고 잘 트라이닝 썼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이윤기 선수도 신율이 굉장합니다. 87대 74. 성무가 13점을 앞서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멤버 체인지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허운 선수도 좀 쉬게 해주네요. 아, 예. KT가 지금 5점 차로 쫓아온 상태고요. 어떤 작전 타임을 가질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뛸 몸들이 지금 안 돼, 너희들은 지금 둘은. 마무리하라고 마무리. 이기면 돼, 이기면 돼. 팀파울이야, 팀파울. 1, 2, 3. 네. 자, 류현진 선수하고. 네. 여러분 아주 보기 좋습니다. 자, 상무 네. 박준영이에요. 안 들어갔고 네. 다시 한번 리바운드 득점. 아, 잘 속였죠. 다시 7점 차. 자, 다시 벤치로 웃기 시작하고 있는 상무고요. 베이스라인 돌파. 박선웅 실패. 네. 그리고 트렌당. 이도원 선수 역시 높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툭 붙어야 됩니다. 자, 박지원인데요. 아, 들어왔어요. 림을 지나갑니다. 아, 박지원 선수. 자, 시간을 이제 네. 천천히 보내면서 올라가는 상무입니다. 게임 클락 거의 비슷합니다. 네. 유현준. 자 이렇게 시간을 천천히 보내면서 이렇게 KT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따라왔지만 상무가 결국엔 버텨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잘 했습니다. 네. 자 김준환의 초반 활약이 또 빛났었고 마지막에는 그렇죠. 이도원 선수 그리고 박지원 선수가 상당히 많은 득점을 합작을 해줬던 KT 오늘 또 재발견이와 상무농구단의 맞대결인데요. 일단 오늘 경기 이 허운의 활약상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정팀을 폭격했습니다. 그야말로 너무 잘 들어갔어요. 네. 3점슛을 계속해서 성공을 시키면서 경기 초반에 주도권을 가져오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또 득점하고 싶으면 또 득점을 하고요. 어시스트도 지금 6개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김준환 선수 서로 맞대응을 하면서 안된 것도 있지만 어떤 허운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허운 선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고 있습니다. 허운 선수 오늘도 친정팀을 상대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쳐주셨는데요. 예. 간단하게 승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친정팀이랑 이렇게 또 D리그에서 맞붙게 돼서 뭐 되게 감회도 새로웠고 뭐 아무튼 좋은 경기해서 상무가 이겨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좀 그 게임을 할 때 예. 좀 즐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 뭐 지금 뭐 익힌 그 잘 아는 같이 게임을 땀 흘렸던 선수들을 만나니까 좋죠. 네, 워낙 KT 선수들이 기량이 많이 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상무가 예. 지금 전력이 작년에 비해 좀 좋은데 저희가 쉽게 이기는 경기를 할 수 있었는데 KT 경기력 깜짝 놀라서 특히 준환이가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준환이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허운 선수가 맡아서 많이 넣은 거 아닌가요? 제가 맡을 때는 한 골도 못 넣는데 이게 그래요? 참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경기 내내 또 웃음을 지으면서 또 동료 선수들과 이렇게 매치업을 가져갔었는데 네. 물론 뭐 경기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선수들과의 어떤 즐거움도 있겠습니다만 뭐 요즘 또 군생활 안에서의 네네. 어떤 즐거움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뭐 별탈 없이 잘 하루하루 군생활을 하고 있고요. 오전에 또 오전 오후로 운동을 하면서 아팠던 때도 좀 치료 받으면서 건강하게 잘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좀 그 팬들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네. 이제 화면에 나오는 거는 오래간만 아닌가요? 그
컵대회도 나왔었나요? 네, 컵대회 때 나와 잠깐 나왔고요. 네.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또 팬분들이 항상 이렇게 또 멀리까지 찾아가셔가지고 그 컵대회부터 전국시장까지 항상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가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행복한 농구, 재미난 농구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일단 뭐 오늘 뭐 친정팀도 만나게 됐고 많은 또 팬분들 지난 경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맺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D리그에 임하는 입장으로서 어떤 각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상무로 선수로서 뭐 군인 정신으로 최선을 다할 거고 한 경기 한 경기 또 그리고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D리그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아, 좀 다만 아쉬운 점이 좀 D리그 좌석이 좀 좁지 않나. 아, 네, 조금 널려. 조금만 더 있으면은 팬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좀 KT가 조금은 조금 지금은 좀 괜찮아요. 부진했다가 네. 지금 좀 괜찮은데 거기 이제 선수들한테 조금 격려 얘기 네, 지금 네. 상무에 지내면서 지금 모든 샵을 다 챙겨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KT가 처음에 좀 뭔가 컵대회 때 보여준 그런 느낌이 안 나서 저도 좀 한편으로 걱정 많이 했는데 지금 점점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고 뭔가 선수들이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워낙 KT 선수들은 또 뒷심도 강하고 앞으로 더 잘할 날만 있을 거라 믿고요. 뭐 저도 경기 보면서 응원하고 KT 선수들도 다치지 않고 꼭 원하던 목표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뭐 아프신 데나 이런 곳은 없으신 거죠? 네, 없습니다. 네, 또 건강하게 군생활 하고 계신데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은 좌석을 통해서 예. 팬들을 많이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 항상 하루하루 그 감사 믿지 않고 열심히 지내고 또 팬분들한테 또 항상 오늘처럼 재밌는 경기, 행복한 경기, 이기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정말 많은 활약을 보여주셨던 오늘 경기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